서울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개학대 운전자의 신원을 경찰이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차는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묶은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상주시 모서면의 한적한 시골길.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 뒤쪽에는 무엇인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개였습니다.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목격자는 바로 이곳에서 동물학대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차에 목이 묶인 채로 4km 넘게 끌려다닌 개는 이미 숨을 거뒀는지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결국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문제의 차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다리가 피멍이 들어서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변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살기 위해서 뛰었을까. 상주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용의자를 60대 남성 A씨로 특정하고 어제 A씨를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고 죽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이 일요일이어서 동물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A씨가 고의로 학대를 저질렀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입증에 노력하는 한편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